자, 안녕하세요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지금 이제 여기가 전시장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찍은 걸 뒤에 숨어서 하고 있어요. 아까 화장실 가니까 다정한 형똥 싸러 간다고 애들이 소리 질러가지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지금 조용히 찍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는 아시안 포레스트 이제 많이들 키우시는데 이 전갈들을 야간에 어떻게 잡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전갈들이 이제 워낙에 은닉을 잘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채집하는지 모르실 텐데 그걸 채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뭐냐? 채집이면 똑같이 손으로 잡는 건데 이 친구들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여기 있는 자외선 램프예요.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를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그 변기 소독기를 하나 샀었어요. 근데 그게 해외 직구라서 너무 오래 걸려서 딴 데서 빌려왔는데요. 자, 보세요. 이 조명을 전가한테 비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애들이 빛이 나와요. 엄청 신기하죠? 이게 자외선 램프가 이 전갈한테만 이제 통하는 건데요. 일부 갑각류들한테도 좀 통하는 편이에요.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런 타란툴라들 있죠? 얘네한테 쏘면은 개뿔도 효과가 없어요.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유일하게 전갈한테만 이걸 쏘면 이제 형광색으로 빛이 나거든요. 되게 신기하죠? 근데 신기한 것도 한 잠깐이고요. 뭐 한 몇 분 보다 보면 질려요. 근데 이걸 이제 밤에 이제 지나가면서 밤에 이제 야간에 이걸 켜고선 다니면은 전갈들이 이제 보이거든요. 주로 땅에 있다 보니까 잘 쥐뿔도 안 보이는데 이걸 켜고서는 걷다 보면은 땅에서 막 빛나는 것들이 걸어 다녀요. 그럼 그게 전갈이에요. 그러면 죽는 거예요. 이런 거 땅거지들 그냥 하나씩 하나씩 주워가지고 이제 한국으로다가도 사람들이 막 보내고 막뭐 저거 독일로도 보내고 막 사방팔방으로 보냈을 텐데 그런 식으로다가 전갈을 채집하는 거예요. 신기하죠? 이게 건기 전갈한테도 효과 있나? 자, 극동령아, 극동. 극동한테 한번 해보자. 오! 더 멋있어. 개쪼로. 와, 이렇게 잡는 거구나. 근데 안 비치면은 색깔이 똥색이야. 근데 비치면은 완전 멋있어. 오. 와, 대박이다. 와, 전갈 담은 거 쥐뿔도 아니네요, 이 친구들. 완전 그냥 쓸어 담겠는데, 이거? 현지에서는 흔하죠, 전갈. 곤충이잖아. 어? 어? 왜? 계좌이체 가능하지? 돈이 중요해. 민철씨 계좌이체 빨리 받아줘요. 자, 아무튼 간에 뭐 그냥 사실 감동도 뭣도 없어요. 그냥 한번 보고 말 거긴 한데요. 뭐 집에 전갈 키우신다면 자외선 램프 한번 살아보시고요. 외국에서 거주하신다면 이걸로도 한번 채집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뭐 이거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고요. 그건 인터넷 찾아보시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